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7장 본문이 6절까지죠. 근데 내용은 12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12절까지 안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1절을 한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초점이 비판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게 예수님의 본 의도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관한 주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7절부터인데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게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기도. 그리고 이제 본문이 작긴 한데 마지막 절이죠. 12절 보시면 우리 1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2절. 2절. 예.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12절은 내용이 뭡니까? 대접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머릿속에 일단 주제만 입력을 하십시다. 첫째, 비판에 관한 주제죠.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대접에 관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 글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읽는 습관이 잘돼 있는데 이세 주제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여요. 전혀 각기 놀아요. 후자죠? 예.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각기의 주제를 한 문단 안에 마태는 배치해 놨을까? 사실 오늘 이세 가지 주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짧지만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비판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형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불의와 모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비판해야죠. 비판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분별하라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분별하라. 또,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분명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지막 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말씀을 잘 알고, 특별히 가르치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 잣대로 이건 이래서 틀렸다,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지적만 하고 비판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고는 자기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 너의 그 비판이 너를 이미 정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준엄하게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크게 두 주제를 배웠는데 하나가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뭡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복선을 깔고 자기가 그 말하는 내용과는 다른 이면의 삶이 있다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식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주제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데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외식은 뭐예요? 외식은 그 모든 삶의 기초가 하늘 아버지께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치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과잉이 일어나고 과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야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해서는 안 돼. 두 번 해야 돼. 야, 두 번 가지고 되겠냐? 3일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지성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행동이 뿌리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땅의 기초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뭐를? 신앙을. 그럼 염려는 또 왜 합니까? 염려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내용을 풀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립각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오늘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모든 인생과 삶을 누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반대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주제와 염려라는 주제가 본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누구를 타켓으로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거 누구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지금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5장 서두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행동화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밥 먹듯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똑같았다 그랬죠 방금?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행동이에요.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쫓겨다니고 때로는 무고하게 막다른 골목에 던져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지고 인생 자체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제까지 죄수였던 히브리 노예가 오늘 아침에 바로와 버금가는 보좌에 금사슬 은사슬을 두르고 멋진 관복을 챙겨 입고 총리가 돼요. 요셉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뭘까? 그런 혼돈 속에 어느 해 무시무시한 기근이 들고 고향 땅까지 기근이 들어 형들이 어울려 대제국 바로 앞에까지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애굽까지. 그리고 그 형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땡땡 하리이까. 여기 들어갈 단어가 무슨 단어로 기억이 되십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땡땡 하리이까. 대신 하리이까. 요셉이 그 혼란스러웠던 이해할 수 없던 인생의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던 인생사를 형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금 배우고 안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글들을 보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그리고 또 무슨 보도된 험악한 뉴스를 보면 그런 천인공랄놈 그놈은 낮을 말았어야 돼. 뭐 이런 아주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다가 그 이면의 스토리가 또 밝혀져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험하게 나무랄 일만은 아니었다는 이해가 새롭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왜? 일단 첫 번째,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오도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단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진의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얼굴에 숯불을 끼얹은 듯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적인 표현, 남을 심판하는 태도, 그거는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태도예요. 두 번째, 7절로 넘어가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만 봐도 전부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익숙한데, 익숙한 만큼 또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라고 메시지를 몰아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또 있을까? 그래서 기도의 열심에 관한 내용으로 오해를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본문은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포커스가 있질 않아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아들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와 상대 개념으로 여기 등장했는가 하면 아들과 상대 개념으로 등장을 했어요. 오늘 이 기도의 교훈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얻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알면, 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 안 됐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좀 한눈 파셔가지고 그냥 내 열심만 믿고, 아, 제가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저러는 거 보니까 뭐 뭔지 하여간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덜컹 줬다면 망할 일들이 저서부터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우리 이런 CCM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왜 실망을 안 해요? 에? 너무너무 실망할 때가 많은데 기도할 때마다 다 드럽디까? 하나님께서 응답합디까? 에? 매번 고개 돌리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등 돌리시고 안 들어주세요. 정말이에요. 골백 번도 더 저는 기도하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다행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뭘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파악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거절도 응답이라는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렇게 끝이 나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 앞을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보통 앞에 이야기의 결론 부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그러면 12절의 내용은 앞에 기도에 관한 그 본질을 결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기도응답을 신속히 받으려면 남에게 좀 대접을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구제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비유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근데 이놈이 이제 등록할 때가 됐는데 쭈삐쭈삐 하다가 나가가지고 동네 엉뚱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 제가 월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선생님 좀 저를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 들었다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정말 웃기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접은커녕 뭘 먹인 겁니까? 울릉도 특산물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12시 예배 때 막 검색들을 하느라고, 응? 울릉도 특산물이 뭐냐? 엿! 엿! 뭘 찾아요, 그거를. 응? 그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얘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아빠, 돈 줘. 무슨 돈? 월말에 등록해야 돼, 아빠. 그러면 내가 꼭 너한테 이런 짓까지 해야 되겠냐? 제가 그래요? 예? 군소리 안 하고 대줘야죠. 군소리 왜? 내가 아버지잖아요. 얘는 아들 아니야, 아들. 그 기도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녀로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대접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라 그 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주제를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그 언어 속에 녹아져 있다고요. 내 허물도 아시고 내가 열심 없는 것도 아시고 뺀질거리는 것도 아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아버지세요.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조금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있고 그래도 쭈삣쭈삣 동네 돌아다니는 애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골목에 애들처럼 살다가 가끔 반짝하면 또 집에 들어와서 아들 노릇하고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들로서 만나는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애잔하거나
세부적인 추억이 없어요. 그 8살 때니까 그 대구에 살 때입니다. 대구. 딱 몇 컷 그림밖에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늘 집차에 태워가지고 아버님이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사냥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던 그 몇 컷 구구단 못에 온다고 펌프카에서 매를 맞았던 일들 뭐 이런 거. 그때 학교도 안 들어갔을 텐데 구구단 못에 온다고 매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린 다음에 약 발라주시고 분홍색 종이에다가 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셨어요. 구구단을 다 친필로 쓰셔가지고 아빠 퇴근할 때까지 외워라. 자, 그런 기억들. 그래도 그런 아버님이 계셨던 기억을 붙들고 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개돼지는 누구인가?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조금 공격적이고 도발적이죠. 개돼지는 누구인가? 사실 오늘 이 세 개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전체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이것은 하나의 카이즌법에 의해서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 거룩한 것, 개, 또 진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 이것은 하나의 그 카이즌법에 의해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거룩한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거룩한 것은 사실 제단에 드려졌던 떡이나 음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서부터 쭉 상징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그 실질적인 실체가 오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것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주는 같은 개념이에요. 진주는. 그러면 개는 뭐예요? 개와 돼지는 당시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예수님의 아주 냉혹한 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냉혹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데 냉혹한 표현이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이방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관용적 상징적 언어 표현이었어요. 물론 이 냉혹한 질타 속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국은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죠. 그 가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개, 돼지를 이방인이라고 여겼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 그러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개, 돼지, 외식하는 자들. 지금 5장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일관된 질타의 주제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누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하고 이방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 6장 3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사람의 가치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오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사실상 그 얘기의 결론이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하란 겁니까? 아버지로 들어가는 태도예요. 기도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모든 주제와 모든 문제를 아버지로, 아버지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녀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므로 남에게 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깨를 펴고 가면을 쓰고 살면서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방인이에요. 개돼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돼지라는 것은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인식세계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누가 개돼지냐?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개돼지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개돼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자녀로 한 주를 주님 앞에 앉아 살아낼 수 있는 눈뜸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한 주간에도 큰 힘으로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